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샵에서 아트를, 이제 스톤 아트를 할 디자인들을 조금 DP를 해볼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 컬러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제 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지금 제 손톱 요렇게 생겼잖아요. 아시죠? 진짜 못생겼죠? 근데 지금 길이 줄여가지고 이만큼이나 자라나는데 뜬 거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카누팁 진짜 작은 손톱에도 되게 지금 안에 손톱 자라난 거 보시죠? 진짜 더럽게 많이 자라나죠? 네, 이렇게 자라나올 만큼 되게 유지력 좋으니까 한번 꼭 써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네요. 자, 일단 설레이는 공항 안을 125번을 요즘 이제 뭐 연말이어가지고 조금 화려한 스타일의 스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손님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좀 특이하게 약간 이렇게 DP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요. 착수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스노우플링에 있는 요 약간 파란빛 나는 애가 있어요. 요 애를 이제 같이 써볼 거예요. 도대체 이건 이런 색깔은 어디다가 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런 데다 같이 써주시면 되게 이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서 자, 공항 하늘을 투콧을 할게요. 저희 샵하고 가게, 집 다 옮겨요. 이전을 해요. 저희 여기 주디스 태아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백화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롯데 백화점이라고 여기 바로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거리로 이사가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요즘 좀 바빴어요. 근데 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응원해주시는 원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잘 응원해주셔가지고 나쁜 일들도 다 좋게 좋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되고 있죠. 자, 저의 개인 사생활은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파란색 공항을 색깔을 바르고 여기다가 이 실린더 브러쉬 6번을 이용해서 미경화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화가 있는 상태 아이의 얘를 이렇게 찍어서 문지르고 이 상태에서 큐어를 활짝 한번 해줄게요.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큐어를 해주면 이제 완전 납작하게 붙은 애들이 더 납작하게 딱 자리 잡고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털어주면 밀리면서 떨어지는 애들은 없어요. 그냥 바깥에 두 겹이 붙어있거나 약간 가쪽에 댕글댕글 달려있는 뭐 큐티클 라인이라든지 프리엣지 요런 애들만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빛이 오묘하게 나는 요런 블루의 컬러로 변해요. 이렇게 이제 틈이 없죠? 그냥 다 갖다 붙어있죠? 이게 이제 다이아미의 샤이니지라는 펄 라인의 장점인데 요철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 들러붙어요. 다 누워버렸죠. 그래서 그냥 탑만 해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라인이랑 이런 걸 만들 거니까 자, 베이직 실을 꺼내서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브러쉬에 이렇게 뭐 묻어나잖아요. 이런 샤이니지 펄 같은
이렇게 잔잔한 펄을 하고 나면 묻어나는데 이런 묻어나는 게 전혀 없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빛에 비쳤을 때. 요거는 베이직실의 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양을 조금만 더 올리셔가지고 해준 다음 바로 피큐어 갖다 대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고정이 빨리 돼요. 얘 벌써 굳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그 제형에 맞춰셔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이제 해줬어요. 그러고 클렌저로 닦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통젤에 있는 228번 이 아이는 약간 청록색이 나는데 밖에 이렇게 다니실 때 요즘 제가 인테리어에 이제 좀 관심이 가잖아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요런 청록색에 이런 브론즈 라인이 참 이뻐요.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록빛에다가 저 브론즈를 그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을 긋기에는 3호 브러쉬가 아주 나을 것 같아요. 자, 3호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글자로 라인을 이렇게 긋고 쇽쇽쇽쇽쇽쇽. 저희 세미나를 들어보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아실 텐데, 자, 라인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정보 같은 거 보내드리는 거를 매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제 이거 영상만 보시지만 마시고 막 다른 데서만 막 사시면서 저희 거 막 훔쳐보듯이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정보 같은 거 받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톡을 남겨주세요. 문자나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막 엄청 많이 보내고 이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게 긋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라인 브러쉬, 롱라이너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걸로 그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라인을 긋고 그런 다음에 라인 정리. 깨끗하게 됐으면 이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토코스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 이쁜 하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포인트로 이제 넣어주기 좋으신 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샤이니지랑 포니에 이런 선 이런 거 그리는 거에 대한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기도 해서 꼭 이거를 보시고 아트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술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저렇게 선을 그을 때는 작은 브러쉬로 저렇게 네모난 브러쉬로 그으니까 훨씬 잘 되네? 뭐, 미경화가 있을 땐 되게 저렇게 가는 펄들은 누우니까 저렇게 그어서 저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약간 그런 게 사실은 제일 큰 공부고, 그거를 알면 사실 재료를 다 사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트를, 무슨 아트를 손님이 가져오든 내가 어딜 가더라도 무조건 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은 투코트니까 막 엄청 진하진 않아서 조금만 더 한번 바를게요. 약간 브러쉬가 지나가면서 연해질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탑을 바를게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바르고 있는 건 노나이프 탑. 탑을 바르고 무광을 바른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무광탑은 그냥 바르셔도 돼요. 그냥 바르셔도 되는데, 노나이프탑을 바르고 바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광은 그냥 바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광을 내고 거기다가 무광을 사용을 해야 돼서 무광을 사용을 하는 거고, 굳이 꼭 그렇게 탑을 바르고 무광탑을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브론즈 색깔을 가지고 여기다가 라인을 이제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묽은 데는 뜨지 마시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는 요것을 떠서 브러쉬 전체를 대고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라인의 두께를 약간 도야해서, 선을 두 줄을 그을게요. 그리고 반대쪽 실리젤로는 진짜 이렇게 되게
틈 없이 라인을 긋는 그런 젤이다 보니까 두번막 그어야 되고 이러지는 않아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브론즈 컬러가 그냥 투명한 우유빛 같은 거 바르고 이걸로만 끝에 프렌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큐티클 라인에만 라인을 잡아준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컬러에다가 선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라인 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똑같이 그 컬러로도 바르실 수가 있어요. 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라인 젤로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컬러로도 사용이 가능한 아예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는 거랑 엄청 틀리거든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엄청 모던해 보이는데, 자, 요런 상태에서 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희 무광 탑 스무디를 이용해서 무광을 이제 발라볼게요. 스무디는 여기 청록색이 있는 부분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팁에다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르지만, 만약에 손님 손에다가 한다고 하면 브러쉬를 따로 우리 12호나 그런 거 써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바르고 크리스마스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 이제 베이스는 다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톤을 이제 올려줄 건데, 자, 얘가 그냥 이제는 그 베이스가 되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껌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떼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이런 모양도 이쁘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얘를 떼야겠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떼야겠지만, 일단 이것저것 붙여서 보여드릴 거니까, 자, 요렇게 DP를 해놓는다든지. 자, 그 다음 아니면 뭐 제일 많이 하는 요런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든지. 되게 이쁘죠? 베이스가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게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초록색, 청록 초록색 같은 애가 올라가면 또 분위기가 틀리고. 그래서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이런 DP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두시면은 조금 더 스톤을 손님한테 업어드리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거. 이것도 이쁘죠? 그죠?
지금 흰색 이거는 무시하시고,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쁘고,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이런 스톤을 가지고 좀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의 행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전도 하고 해서 그런 기념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이건 좀 안 이쁘다, 그죠? 이렇게 맞춰서 한번 손님한테 이렇게 해봐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에 뭐가 이뻤나요? 이뻤던 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얘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오묘하니, 그죠? 얘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두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큰 걸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손님들한테 DP 해가지고 완성해 보시면 엄청 이쁜 네일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안에 반짝이도 같이 묻어있고 하니까 훨씬 더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샵에서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는 어차피 다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이쪽에 저희 카톡하고도 다 열려있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